8월부터 전국의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소과제가 도입됩니다. 이항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연금제도를 개혁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3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대기업 주채무계열 중 취약계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 눌리면서 오늘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먼저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05포인트, 0.27% 하락한 1844.8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은행 방키아의 자본 확충안을 거절한 데다 중국 정부가 당분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14억 원, 1013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요. 반면 외국인은 222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어제 순매수 이후 다시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프로그램 매도세였는데요. 차익 거래에서 4,07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쏟아지면서 4,03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철강금속 등이 상승했지만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보험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종목들이 대거 상승했는데요. CJ대한통운은 우편물 택배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1.07% 상승했고 쌍용 머티어리얼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릴레이용 세라믹 부품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에 2.36% 올랐습니다. 예, 유로존 재정 위기 등 대외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도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 계획에는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인 언스트앤영이 한국의 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앞으로 1년 내에 M&A를 추진한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언스트앤영이 지난해 10월 같은 형식으로 조사할 당시 50%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유홍렬 언스트앤영 한용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장은 국내 대기업들은 사업 최적화를 위해 지난해 여러 건의 M&A를 추진했다며 주요 거래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M&A 추진 의지가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동안 국내 기업의 M&A 건수는 3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9건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천억 달러가 넘는 대형 딜 건수도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년 내에 비핵심 자산 매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 기업이 12%만이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조사 당시에 30%가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데 비해서 12%포인트가 감소한 것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비핵심 자산 매각을 지난해 말까지 대기업들이 이미 완료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M&A 등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응답한 상황인데요. 내부 유보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68%가 M&A 등 외적 성장보다 내적 성장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M&A에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상반기 중 하이마트나 웅진코웨이 등 대형 M&A 딜이 마무리되면 당분간 국내 M&A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M&A에는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자회사 인수 합병과 같이 몸집을 줄여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부 상장사들이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업 간 시너지 확대를 위해 계열사 흡수 합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축자재, 레미콘 제조 전문업체인 홈센터는 전날 공시를 통해서 계열회사인 신동양기업을 약 1대 6.2의 비율로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건설업체인 신동양기업은 주택 건설 경기 침체와 홈센터와의 사업 중복 등으로 현재 전문 건설업을 중단하고 부동산 임대업만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사업부 조정 차원에서 흡수합병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도 부진한
경기 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더 베이직 하우스도 최근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던 계열사 BH 코퍼레이션을 흡수 합병하고 경영 효율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웅진 싱크빅도 공무원 시험 등 성인 교육 전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웅진 패스원과의 흡수 합병을 결정했는데요. 특히 웅진 싱크빅은 당초에 웅진 패스원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최근 교육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합병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롯데쇼핑이 롯데스퀘어를 흡수합병했고 하이트진로, CTL, 파라다이스 등도 각각 수익성 개선 등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업 시너지 창출 등을 이유로 관계회사와 합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지난달 15일 개정상법이 시행되면서 자회사 흡수합병이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개정상법에 따르면 계열회사의 시가총액이 합병 기업의 10%가 안 되면 주주총회 없이도 이사의 의결만으로 흡수합병이 가능한데요. 또 흡수합병의 대가로 기존에는 합병회사의 주식만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서 합병회사 대주주로서는 합병을 통해 지분이 낮아질 염려가 줄어들면서 자회사 합병 등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병의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도입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포괄수가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의 입원 진료비 부담이 21% 정도 줄어들어 연간 100억 원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의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 행위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 질환은 제왕절개분만 외에도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등 7개로 탈장과 제왕절개분만, 백내장은 입원 진료비 부담이 25%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이항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해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 문제를 원내대표당과 정책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이러한 언급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평생연금을 비롯한 각종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쇄신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3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중 경상수지가 1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1월 9억 7천만 달러 적자에서 2월 5억 6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3월과 4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누적 경상수지는 43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4월 상품 수지는 석유 제품과 반도체 등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달에 29억 3천만 달러보다는 흑자 규모가 줄었고 수출 규모도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3월 473억 달러에서 4월 458억 달러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대기업 주 채무 계열의 재무구조를 엄격히 평가해 취약 계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 그룹이 부실해지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계열사에 대한 펀드, 방카 등 금융상품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 지원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관행이 상존한다며 공정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장은 부당 거래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영업기간이 붕괴될 수 있다며 핵심 역량 및 미래 신성장 업종 발굴과 투자, 중소기업 접합업종 진출 자제 등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추정 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구역 중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분담금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도 공개를 미루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스페인 은행을 위기를 계기로 EU 지역 내 단일한 은행 구제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주 소집된 EU 비공식 정상회담 직후 관련 초안이 확정됐다면서 EU 집행위원회가 내달 6일 회원국에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공개한 초안 내용은 구제와 감독, 청산기금의 세 분야로 나눠져 있고 구제에서는 은행의 모든 부채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로이터는 스페인 은행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집행위가 궁극적인 은행 동맹으로 가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의 기회는 넓어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무능력한 무역지원 서비스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성장기업부의 연유진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 무역투자진흥 업무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죠. 코트라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코트라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곳곳에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코트라에서 수십만 원을 주고 구매한 유료 해외 바이어 정보에 이미 폐업한 업체가 끼어 있거나 통신장비에 쓰이는 광섬유 업체에 옷을 만드는 섬유 공장을 바이어라고 소개시켜주는 식의 부실 서비스 사례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또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해외 순방길에 나서기라도 하면 의전에 신경이 쏠려 정작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이었습니다. 코트라를 통해 해외 지원의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은 직접 해외 지사를 설립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전적으로 코트라의 정보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은 뒷전인 코트라의 태도가 절박한 기업의 사정을 외면하고 있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들이 부실한 업무 처리에도 쉽게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던 해외사무소와 수출인큐베이터를 폐쇄하고 해외무역지원 업무창구를 코트라로 일원화했습니다. 사실상 코트라가 무역서비스 독점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대체 창구를 찾을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을 하려면 계속 코트라와 함께 일해야 될 기업들은 나중에 돌아올 불이익이 무서워 부실한 서비스를 받고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기업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코트라가 슈퍼갑이 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해외 무역 지원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은 없는 겁니까? 중소기업이나 전문가들은 공공무역 지원 서비스 부실이 창구를 무리하게 일원화해 생긴 부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다 보니 지원기관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조합, 협회 차원의 민간 창구를 활성화해 무역진흥 업무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트라 자체적으로도 내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트라는 3년 단위로 직원이 바뀌는 순환 보직제 때문에 현지 사정에 정통한 지역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순환 보직제를 완화해 내부 지역 전문가를 키우고 경력직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려 서비스 전문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전시회 지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장기업부의 연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G전자가 구글의 최신 안드로이드 4.0 운영체제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를 실시합니다. LG전자는 오늘 옵티머스 LTE 업그레이드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옵티머스 뷰, 옵티머스 LTE 태그, 프라다폰 3.0 등 총 4개 모델의 운영체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전국 11개 대학과 자동차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기아차의 서비스 협력사 정비기술 직원들은 인근 위탁대학에서 자동차 정비기술과 관련해 엔진, 전기, CC 등을 주제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탁대학은 수도권의 신흥대와 한국폴리텍대 인천캠퍼스, 오산대, 충청권의 주성대, 전북의 전주기전대 등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협력사와 삼성전자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기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이 세미나는 삼성전자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을 초청해 협력사의 기술 노하우와 신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소재와 코팅 등 기구 외관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스웨덴 라메라, 이탈리아 사이즈, 프랑스 이소그, 영국 빅트렉스 등 유럽 4개사를 초청해 기술 발표와 협력사와의 기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시중가격보다 최대 80% 할인하는 대규모 와인 행사를 엽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와인 박람회를 열고 각국의 와인을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코르크나 라벨이 일부 손상된 와인 3.0을 정상 가격의 70에서 8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후산 오스벤토스와 비냐메이가 등은 1,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